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목요일은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한자 하는 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한번 만져봅니다. 한자를 딱 봤더니 주로 하는 게 부수. 부수도 꽤 돼요. 200여 개가 넘는데 그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코끼리상을 어떻게 한번 하다가 아니 악자를 하다가 코끼리상 뭐 개견해서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거 한자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한꺼풀 만듭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목요일날도 분명 할 것이고 제 3차 100일 도전이 끝나기 전까지 아마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정형 그 약자를 쓰지 않는 또는 중국식 한자를 쓰지 않는 한자 있거든요. 근데 그 한자가 딱 보기에 물론 이제 상형 문자 지사 뭐 회의 뭐 형상 이렇게 쭉 왔는데 일단은 상형이랑 지사 이거 두 개가 기준이 돼서 회의가 만들어지고 또 뭐 형상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뭐 정과 같이 하는 별 문제 어쨌든 상형 문자랑 지사 문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형이랑 지사 문자 중요해. 근데 딱 봐서 상형 문자 처음에 만들어진 상형 문자가 오히려 더 딱 봤을 때 그거다라고 느껴지는 게 더 많거든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조금 흐르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나중에 조금씩 변해가지고 처음에 갑골문에서 뭐 이제 설해문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한자 정리하면서 써놓은 글자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오히려 갑골문자로 만들어진 게 봤을 때 더 설득력 있는 게 더 많아요. 보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막 시대가 변해가지고 썼는데 물론 이제 보기 좋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갑골문 그 자체를 문자로 만들어서 딱 보면 바로 그냥 딱딱 통할 것 같아요. 좀 더 심플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시켜줬던 뭐 특히 개견자, 이 개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자체가 그냥 그래픽이 이 그체 완전히 그 글씨 그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변할 필요가 없이 이 상태로 딱 써도 문자가 되지 않나 물론 여기 익숙해졌으니까 막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상태 얼마나 그 핵심을 나타낸 글자 그리고 개견 특히 그 다음에 코끼리 상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이 시기에는 이 곡선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곡선을 각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각이 생겼는데 이것도 개견자 못지않게 좀만 고치면 딱 보면 코끼리인 줄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쭉 해봤는데 사람 인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변한 게 없지. 차라리 이 상태가 더 사람 인자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갑골문 그 자체를 문자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만들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줄 거는 얼굴입니다. 얼굴. 지난번에서 얼굴 그 유명한 얼굴면이죠. 얼굴 안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갑골문이기 전에 그 서로 합쳐서 만드신 거니까 얼굴면 또는 낫면. 요게 보면은 한국인 어느 이제 조사에서 만든 건데 한국인 기본 평균 얼굴이래요. 이게 한국인 평균 얼굴이고 어디서 많이 본 가수 예전 큰 가수 누구 닮고 이게 또 탤런트 누구 닮은 한국인 여성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한국인 남성 여성의 기본 얼굴이래. 근데 갑골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옆모습을 보면 특징이 잘 나타난다. 어떤 것도 정면을 보고 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눈 같은 경우는 요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몽고주름이라고 하죠. 몽고주름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아주 딱 이렇게 몽고주름 나타내고 눈동자를 딱 그려가지고 반측면, 완전 측면도 아니고 정면도 아니고 반측면쯤 봐가지고 특징을 딱 잡아서 눈을 그렸죠. 그래서 얼굴을 그리긴 그렸는데 얼굴 이게 딱 보면 얼굴 외형 일단 얼굴 외형이겠죠. 얼굴 외형이고 그 안에 이제 눈. 그러니까 갑골문 쓴 시대를 보게 되면 동물에 있어서 눈을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 토끼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개나 돼지는 이런 건 아니고 특히 눈이 큰 어떤 그 사슴 눈이 딱 그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동물이 있는데 코끼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모르겠어요. 이게 눈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여기까지는 이게 얼굴 외형이라고 봅시다. 외형이 그 안에 눈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얼굴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라클이고 그 다음에 오라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눈인데 외형이 있고 눈이 있고 서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뭐 얼굴을 나타냈다기보다 몸 전신을 나타냈으니까 좀 그렇고 일단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 외형이 있고 그 안에 또 뭐 눈 비슷하게 있고 뭐 이것도 보면은 무슨 장자의 얼굴 정면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메뚜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매미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외형이 있고 눈이 있고 뭐 입이 코가 있고 여기까지 보면 이게 차라리 이게 더 얼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요거보단 요거에. 근데 갑골문 자체에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도 있는데 변화된 게 있죠. 보기 좀 요것도 뭐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가다 결국에 와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보는 얼굴 면자로 변했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왜 얼굴이야. 그러다 보기엔 이게 그 케이블카 옆에서 본 모습 왜 더 가깝지 않나. 오히려 얼굴 면자가 얼굴 면자라는 게 속자를 써서 가운데 요거를 속자를 써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거는 케이블카 정면을 본 듯한 느낌. 그래서 케이블카에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얼굴을 보면은 눈이 있거나 얼굴 형태가 있거나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 글자를 보고 요 글자를 보면 얼굴 면자로 비슷하게 보여. 근데 어떻게 봐서는 왜 이게 얼굴인지 또 이해가 안 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 면자를 변하기 전 요 글자나 안 내지는 뭐 요 상태에서 얼굴 면자를 하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 면자를 보게 되면 어떤 건 보면 팍팍 이해가 가는데 어떤 건 또 얼굴면, 난면 여러 가지 있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 개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딱 보면은 첫 번째 개견자가 변하기 전까지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있죠. 얼굴, 낫면, 얼굴면 또는 밀가루면이라고 하죠. 밀가루면자 보면 이게 얼굴면자 되어서 그림은 어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그래서 뜻을 보면 낫, 얼굴, 앞, 겉, 표면, 쪽, 방향, 팔, 가면, 눈, 앞, 면전, 괴다, 괴다도 있어요. 괴다, 몸모습 괴다, 향하다,
겉으로 하다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다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다 부드럽게 하는 거 얼굴을 돌리다 얼굴을 돌리다 이거 많이 써먹죠. 그 다음에 단연체의 면. 그래서 보면은 영화에 나타난 뜻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써먹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얼굴면자랑 볼견자 얼굴 빤히 쳐다보는 거에서 부끄러워할 전 또는 면 뻔뻔스러울 전 이렇게 재밌는 또 하나의 구자 형성 또는 뭐 형성 내지는 기사라고 뭐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사 형성 문제였더니 얼굴면자에 얼굴 빤히 쳐다보는 데서 부끄러워할 전 면 뻔뻔스러울 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처음 보면 잘 모르는데 요 글자가 생기기 이전에 차라리 갑골문의 어떤 살려서 글씨를 만들면 훨씬 더 어필하기에 예, 또 나타나기에 더 훨씬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갑골문을 보면서 이 눈, 이 눈을 이렇게 표시한 거에 상당히 저는 매력을 느꼈어요. 참 그 어떻게 요 정면 물론 이제 정면에서 본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요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맞게 그린 스타일 요 스타일 몽고 주름을 그린 다음에 눈동자를 딱 그린 거 그리고 보면 그 외계인 얼굴 같죠. 그래서 어떤 거 보면 딱 금방 이해가 가는데 어떤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면 한번 해봤고 오늘은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가지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얼굴면 또는 낫면 또는 밀가루 면에 이어서 그러면 워러 물수면 물수 옛날 사람들이 과연 물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물을 만질 수도 있고 물을 만질 수도 있고 세수할 때 쓰기도 하고 마실 때도 먹고 그냥 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물을 딱 봤더니 표면에 이런 물결이 생긴 걸 보고 저건 물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결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거 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는 거 가운데 이렇게 물결을 그린 거죠. 물을 보니까 물결이 있다. 그 물결이 다 가운데로 하나 지나가는 거 계속 지나가는 그 다음에 미끄러서 그릴 수도 있고 그냥 싹 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이거 바로 연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했다 라고 이제 이해가 쉽게 가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써도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모양을 갖추고 해서 물은 사람을 이제 다른 글자고 합치해서 사람인 변을 변한 것처럼 삼수변 변을 쓸 때는 이렇게 물숫자 세 개서 쓴다든가 또는 아래 물숫자 비슷하게 해서 아래에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인자가 걷는 사람 모양이랑 약게 사람인 변으로 쓰는 거랑 삼수변이나 아래 물수 이렇게 쓴 거 다 같은 글자라는 거죠. 딱 보면 누가 봐도 알죠. 한눈에 물수다. 그래서 물수라고 하죠. 물은 수 물수 워터 물 산소와 수소가 결합된 H2O죠. H2O 흐르는 물 천 호수 물의 범람 홍수 오행하 여기서 좀 조금 어려워. 오행 동양사상인데 음양오행 뭐 그런 것에서 북쪽이다 방위는 북쪽이고 색깔은 검정이다. 봄이랑 가을에서 겨울 오음 중에서 우, 깃을 나타내고 식간 중에서 임과 계 평평하게 하다. 물을 보면 잔잔하고 평평하니까 평평하게 하다. 그럼 뭐야? 한자에서는 평평하게 하다. 물이 평평하게 하다. 이분. 수성, 물수 수성, 별자리 이름. 그래서 이제 물 삼수변을 해서 쓴 글자가 바다 해자. 바다 해자 보면은 바다가 그 물로 되었으니까 물 숫자 쓰기요. 그래서 삼수변 쓰고 써서 바다 해자를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클테자를 만들었다. 물에서 클테자에서 아래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변수 쓸 때는 이렇게 쓴다. 물 같은 것도 보면은 과연 진짜 물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지금처럼 H2 하면 딱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뛰어났다면 그 상나라 시대의 사람들이 뛰어났다면 그 H2의 어떤 과학적인 뭐를 딱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떤 갑골물도 보면 되게 과학적인 게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게 있고 뭐 저런 게 다 그런 게 있고 어떤 것도 불쌍하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뭐 어떤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물이 흐르는 물결 어떻게 보면은 물은 물결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결을 보고 만들었으니까 흐르는 물결에 근데 다른 물질도 이러한 물결이 이런 무늬가 생기면은 물일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썼겠죠. 물을 어쨌든 간에 물수 뭐로 라는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세 가지인데 입입니다. 입 우리가 입을 보면 입술이 있고 이빨 있고 혀가 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는데 입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입은 오히려 또 간단해. 아주 재밌어. 입인데 입을 그냥 다물고 있으면 입술 같잖아요. 근데 입을 좀 벌리고 있으면 이빨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입. 아를 하거나 지금 이빨이 보이지 않는 상태의 어떤 입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입이 좀 벌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딱 보면 입이 좀 벌리고 있고 우리나라 보면 비읍. 비읍자처럼 생긴 게 갑골 그 제가 그 사전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아. 입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예 요게 없는 것도 있지만 요 형태의 입구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입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비읍자 같지만 요게는 입일 것이고 요거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게 무슨 근육일 수도 있을 것이고 관념적으로 땡기는 근육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내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건 요걸 안 그리고 요만치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요만치만 완전 입 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입구 입을 내밀고 있으니까 입구자 보면 이렇게 썼죠. 이건 이제 그래픽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요걸 거꾸로 해서 요것들이 요건인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썼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입구가 되겠죠. 입구 입 네모 모양 입구 이걸 딱 보면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변천사를 보지 않고서는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입구 엄마 그러죠. 입을 보면 입 먹는 또는 말하는 입 관문 어떤 어귀다 구멍 난 곳 구멍처럼 생겼으니까 구멍 난 곳 아가리 또는 주둥이 식구 또는 사람을 세는 단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먹는다 뭐 먹는 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먹는 게 사람인데 사람 인자를 쓰지 않고 입구자를 쓰기도 하죠. 식구나 사람을 세는 단위로서 입구자를 쓰기도 하죠. 이제 입구자의 어떤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또는 칼따위를 세는 단위. 근데 입구에는 칼따위를 세는 단위가 있어. 칼을 세는 1구, 2구, 3구, 4구 이렇게 해서 이제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말하다. 입이니까 말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겠죠. 어쨌든 간에 입이라는 걸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겠죠. 입구.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봅니다.